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가족이 당사자에게 잘해주는 방법 1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요거를 뭐 조금 가지수를 좀 줄여볼까 했는데 줄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16가지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우선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감적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세 번째,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 당사자를 수용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어야 한다. 네 번째,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치료의 초기에는 당사자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라. 다섯 번째,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라.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한다. 여섯 번째,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하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아라. 일곱 번째,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당사자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여덟 번째, 자기 노출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촉진하라. 그 다음 아홉 번째, 경청하라. 비판단적으로 경청하라. 공감적 이해가 될 때까지 경청하라. 열 번째, 공감과 수용, 그리고 진실성으로 당사자를 대하라. 열한 번째, 당사자가 주체다. 치료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 열두 번째, 한계 설정을 하라. 가족 자신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 열세 번째, 전인적 관점을 채택하라. 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라.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라. 열네 번째,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 공부하라. 특히 당사자와 가족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라. 열다섯 번째,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라. 열여섯 번째, 함께하라. 가족 모임에 참여하라. 혼자서 가기보다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게 수월하다. 이렇게 제가 16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 이때까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쭉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바들을 제가 한 군데 이렇게 모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PPT 보고서 쭉쭉쭉쭉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PPT 화면에 띄워둔 거는 요 관련된 그 강의를 할때 제가 사용하던 PPT를 여기에 작게 띄워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오른쪽에 써뒀는데, 요거를. 그래서 지금 이 PPT도 많이 보시던 거죠. 자기 노출을 하게 하면 경청하게 하고, 경청이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을 하게 되고, 존중하면 경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해, 공감, 수용, 존중, 경청, 이 사이클이 돕니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 대화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해, 그것도 진짜 이해, 엉터리 이해가 아니라 진짜로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저절로 내가 지를 공감을 안 해줄라도 저절로 다 공감이 되고,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수용이 되고, 저절로 지의 입장이 존중이 되고,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진짜 이해라고 하는 게 공감적 이해가 진짜 이해다 이거예요.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는 진짜 이해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직 공감적 이해만이 진짜 이해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이 공감적 이해가 뭔지 를잘 공부하셔서 공감적 이해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감적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한다. 자,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 관계 개선의 핵심, 좋은 관계의 핵심은 이해, 공감적 이해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당사자의 증상과 경험을
가족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족이 당사자를 더잘 이해할수록 당사자를 더잘 도와줄 수 있다. 전체 제가 쭉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대해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총 16가지로 지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앞부분에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감적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한다. 요걸 딱 내세운 게, 이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딱 올려놔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가 되면 된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 항상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보면 처음 발병하고 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깜짝 놀라지요. 뭐 망상 이야기를 한다, 환청을 듣는다 한다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와해 증상, 와해 행동 이런 거 보이면 가족분들이 화들짝 화들짝 놀라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하고 증상 없애야 되겠다 해서 막 증상 없애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우리 상담소 전문가들도 증상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서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그거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망상도 별거 아니고 환청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있을 수 있는 일, 아, 저거 저러면 안돼 하니까 우리가 놀라서 화들짝 화들짝 하는 거지. 아, 저럴 수도 있어. 뭐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하게 되면 그거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화들짝 놀래서 뭔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 것은, 그것이 위험한 증상일 때 그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되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잘못하면 자살을 하겠다, 다른 사람 칼로 찌르겠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나머지 우리 환자들이, 당사자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증상은 가만히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없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막 저래서는 안 된다고 화들짝 놀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면 불이 났구나를 아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아,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뭐지? 증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상 자체는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죠. 그러니까 망상을 보인다, 환청을 듣는다 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되게 심각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망상으로 나오는 거고 환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유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증상에 놀라지 말라, 증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 증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증상을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라, 증상을 중요한 메신저, 중요한 안내자로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한다. 제가 많이 흔히 하는 이야기죠. 당사자를 수용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자, 당사자를 수용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어야 한다. 가족을 수용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어야 한다. 자, 이건 마찬가지죠. 가족이 부릴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또 그렇게 못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안 그래도 가족이 막 당황해서 난리를, 막 불안해서 벌벌 떠는데 전문가를 찾아갔더니 전문가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전문가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당사자를 수용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한다. 가족을 수용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 돼, 아니야가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가 되어야 한다. 가족이 침착해야 하고, 가족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가족이 먼저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치료의 초기에는 당사자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그림이죠. 즉,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초기 회복기에는 당사자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라.
전인적인 차원, 즉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에서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안정이 필요하고, 심리적 차원에서 안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안정이 필요하고, 영성적 차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안정이 된다는 건 가장 중요하게는 약물 치료와 잠. 이 안정을 시키는 데 중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용이다. 그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하는 것, 경감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영성적 차원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려면, 뭐, 좋은 영성적인 스승이 있으면 좋고, 좋은 수행 방법이 있으면 좋죠. 아무튼, 영성 생활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차원에서의 안정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안정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잠이 중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수용이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라.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한 심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발병 초기에 한 1년, 2년까지는 가족분들이 야를 완치를 시켜야 되겠다고 막 명의를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 막온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 증상만 없애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될지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막 오직 모든 관심을 증상 없애는 거, 병을 치료한다는 데에 관심이 꼽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가족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사회복귀나 재활로 가죠. 애가 이제 증상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계속 집안에서 저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니까 이제 이게 문제다 해서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을 막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가 오만대를 다 끌고 다니고 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에 가족분들은 흔히 치료자, 흔히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되어야 후반기가 되어야 가족들이 비로소 지를 당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하고 가족분들은 뒤에서 박수 쳐주고 뒤에서 지가 도와달라 할때 도와주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지지자 지원자가 되는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라.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한다. 각 시기별로 가족의 주요 관심사는 다르다. 초반기 가족은 흔히 완치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치료자 역할을 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중반기 가족은 흔히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육자, 훈련자 역할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후반기 가족은 지지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급적 초기부터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야 치료와 회복이 촉진된다는 그다음 여섯 번째, 비판단적인 태도로 임하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아라. 그래서 제가 판단적 태도와 비판단적 태도의 차이라고 해서 아무튼 우리가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병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판단적인 태도예요. 다르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되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전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르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를 안다.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저 행동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는데, 쟤한테 저게 분명히 손해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럼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책에 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은 오직 쟤한테 있으니까 쟤를 붙들고 늘어져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를 임하라.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아라. 사회적 기준이라는 잣대와 두 가지 잣대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가 사회적 기준. 이걸 내려놔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적 욕심과 기대. 이걸 내려놔야 되죠. 이두 가지 잣대를 내려놓아야 된다. 당사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는 나와 다르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라. 일곱 번째,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당사자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증상의 겉과 속, 이라 해서 수박에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전문가들은 또는 가족들은 수박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가 쉬운데,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가 쉬운데, 수박의 겉모습과 수박의 속은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의 내면 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친구 하나 없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안 나갈라 하고 등등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외로워서 절절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당사자를 진짜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당사자가 골짜기에, 산속의 골짜기에 어느 첩첩산 중에 어느 동굴 속에 갇혀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 소리로는 들리죠. 야, 너 어디 있나? 하면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저기서 소리로 들려오는데, 그러면 너 빨리 일로 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해도 당사자 못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하는 이야기예요. 내 가지를 찾으러 가야 된다. 내 가지를 찾으러 가서 지가 있는 동굴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지를 만나서 지를 데리고 나와야 되지. 백날 밖에서 니 나와라 해도 지는 밖으로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비유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낯선 경험, 당사자의 좌절 경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라.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관심사에 호기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가족분들이 보면 제 동영상 보면 당사자한테 자꾸 제 동영상 보내주고 보라고 등등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 동영상을 당사자한테 보내주고 보라 하셔도 될 일이 아니고, 당사자가 매일처럼 무슨 동영상인가를 보고 있다. 그거 도대체 뭐냐? 나도 좀 보자 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셔야 되고, 당사자가 계속 매일처럼 무슨 게임인가를 하고 있다. 저 게임이 도대체 무슨 게임이냐고, 그 게임에 대해서 지한테 물어보고, 그 게임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네가 좀 게임 그만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게임이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느냐?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그래, 지금은 점수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네 목표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 게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나의 관심사고, 그게 아니라, 치의 관심사. 그 게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점수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등등 치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해라. 망상도 마찬가지죠. 나의 관심사,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니라 치의 관심사. 도대체 망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니한테 니를 어떻게 대하고 왜 그러느냐 등등 드라마 이야기 듣듯이, 그 드라마나 연속극 이야기 듣듯이 망상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죠. 아무튼 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부터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기 노출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촉진하라. 그래서 요 그림도, 요 PPT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PPT인데, 자기 노출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수용에 이르는 통로, 갈림길,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는데,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발병을 하게 되면은 흔히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흔히 심리적 붕괴가 오고, 그러면 침습적 반추가 와서 계속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생각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그것이, 그러면 사회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또다시 별거 아닌 걸로 증상이 심해지고, 재발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머리에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털어놓는다 해서 바로 벗어나지느냐? 털어놔도 또다시 침습적 반추로 돌아가고, 또다시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지만, 털어놔서 침습적 반추로 가더라도 또 털어놓고, 또 털어놓고, 또 털어놓다 보면 결국은 털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자기 탐색으로 가고, 자기 이해로 가고, 수용이 되게 되고. 그럼 수용이 되면 자기 이해가 더 촉진되고, 자기 이해가 촉진되면 자기 탐색이 더 촉진되고, 자기 탐색이 더 촉진되면 자기 노출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갈림길이다. 선순환, 악순환이 멈추고 성순환으로 돌아서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노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어려서부터도 자라면서 뭐가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이게 습관이 돼서 말을 안 한다. 그냥 무조건 하고 말문이 트여야 된다. 말을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자기 노출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촉진하라. 말이 되는 이야기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든 관계없이 어떤 말이든 환영하라. 당사자의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심지어는 욕설을 해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병이 낫는 중간 과정엔 반드시 화를 심하게 내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잘 참고 견뎌내라. 화를 심하게 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애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화를 낼줄 모르던 애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매우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말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화를 내면 제가 그러잖아요. 화낼 때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 하나는 화낼 때는 화를 충분히 낼수 있게 가만히 허용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반드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다시 물어봐 줘야 된다. 이두 가지를 할수 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족분들이 흔히 이두 가지를 다 거꾸로 한다. 화낼 때는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자꾸 진정시키려고 하고, 화를 못 내게 하려고.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말을 화제로 꺼내지도 않는다. 왜? 다시 그 말을 화제로 꺼내면 또 화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두 가지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때는 충분히 화내게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봐주고. 그래서 말로 화내는 거 관계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던 당사자가 화를 심하게 내는 단계가 있고, 그게 한몇 년, 짧으면 한 6, 7개월, 길면 한 2, 3년. 물론 화를, 그걸 잘 받아줄 때 이야기해. 잘 받아주면 그러면 되지. 지나가지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야기해.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참고 견뎌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경청하라. 비판단적으로 경청하라. 공감적 이해가 될 때까지 경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거 맨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죠. 경청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다시 경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경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 먼저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노출을 하는데, 내가 판단해서, 지가 어떤 말을 하는데, 아, 그건 이런 거야. 그건 네 생각이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적인 말이 들어가게 되면 입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단적으로, 아, 그랬나, 그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비판단적으로 들어야 지 말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 비판단적인 경청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기로 이건 너그러운 무관심이다. 또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으로 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단적으로 들어주는데, 들어주면서 들어주는 목적이 뭐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인데, 듣고 있는 것인데, 이해도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나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공감적 이해를 하자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가 되면 비로소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다. 한 것이죠. 진짜로 이해해라. 제대로 이해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내 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내 식으로 이해한다는 게 진단적 이해고 치료적 이해. 내 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진짜로 지가 말하는 말을 지 입장에서, 지 심정에서 지가 뭐라고 하는지 지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경청하라. 비판단적으로 경청하라. 공감적 이해가 될 때까지 경청하라. 진단적 이해 또는 치료적 이해가 아니라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상대방에게 수시로 물어보고 점검받고 확인받는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 공감적 이해가 되면 비로소 진짜 공감, 진짜 수용이 가능해진다. 공감적 이해가 되면 비로소 진짜 공감, 진짜 수용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경청이에요. 경청 끈기 있게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들어봐라. 지 이야기를 들어봐라. 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일단은 지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공감과 수용, 그리고 진실성으로 당사자를 대하라. 맨 앞에 봤던 그림하고 같은 그림인데, 요번에는 요 뒷부분 공감, 수용, 그리고 존중. 요 존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실성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내가 진실성을 가지고 질을 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감, 수용, 존중 요 부분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준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공감과 수용, 그리고 진실성으로 당사자를 대하라. 진실한 대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가족이 먼저 시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가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가급적 나전달법,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공부하라. 그러니까,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이세 단어. 이세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툭 보고, 아, 나 저거 뭔지 알았어. 안게 아니에요. 이세 단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로저스 스스로가 본인이 다 설명해 놨어요. 자료책 찍으면 다 나와요. 이거 가지고. 진실성이 뭐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뭐냐? 또 공감적 이해가 뭐냐?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세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공부하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라. 이 태도는 상담자에게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태도이다. 이 태도로 당사자를 대하면 가족 관계는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1번째, 당사자가 주체다. 치료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그래서 지원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당사자의 과업은 삶의 지향점을 정하는 것, 삶의 이유,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건 이건 당사자가 이건 지 인생이니까 지가 그 방향을 정해야 된다. 우리 가족이나 전문가나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그가 이 새에다가 비유했는데 새가 방향을 잡고 날아가는 거는 지가 해야 될 일이고, 새의 양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양날개라고 하는 것이 한쪽 날개가 그의 능력이고, 한쪽 날개가 기회죠. 한편으로는 그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지를 도와줘야 되고, 근데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대인관계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새에다 비유해서 이렇게 그려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사자가 주체다. 치료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의 과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그것에 필요한 능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조력자의 과업이다. 돕는다는 미명하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가 한계 설정을 하라. 가족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놨죠. 한계 설정 해놓고 경계의 필요성, 선 긋기라고 해서 이렇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선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이 선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 지켜줘야 되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방문을 그냥 벌컥벌컥 열면 안 된다. 반드시 들어갈 땐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겠는지 물어보고 들어가라. 이런 것도 이 선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아까 그 김시우 선생이 하녀가 되어줘라, 시녀가 되어줘라 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분들 중에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계속 침범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고 내 뜻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가족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지시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당사자가 뭘 하고 싶어도 해도 안 된다 하고 당사자가 하기 싫어해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가족이 지나치게 이 선을 막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가족들한테는 아까 그 비유처럼 당신이 윗사람 행세할라 하지 말고 당신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이 그래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들이 당사자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가정도 흔히 있지만, 때때로는 역으로 이제 당사자가 이제는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 나 이대로 못 살아. 당사자가 수시로 이제 가족을 다 넘어오는, 당사자가 망상이 있어서 바깥 세상은 위험해 해서 자기만 안 나가면 괜찮은데, 부모도 바깥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 다음에 당사자가 누구누구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누구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자기가 딱 친척 중에 누구누구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연락하지 마. 고모한테도 연락하지 마. 등등. 이제 맞는, 연락하고 지낼 사람,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자기가 막다 정하고, 먹는 음식도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다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당사자가 가족들을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죠. 그럴 때는 가족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두 가지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이 선을 못 넘어오게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이것이 상호 존중이죠.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주는 것, 절절매는 것,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 등은 자기 자신을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이다. 가족은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거가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이게 자기 결정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인데, 간섭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섭받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지 않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요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한계 설정하고 관계해서 하나 이야기할 건, 당사자한테 폭력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언어폭력이 나오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허용해줘라. 언어폭력이 나오는 거는 말문이 막혔던 애가 말문이 터지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말표현이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내가 2, 3년, 몇 년을 허용해주고 내가 계속 쭉쭉 받아내주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말도 순화가 되고, 자기가 욕하고 화내면서 말하는 걸 나중엔 차분하게 앉아서 말로 그냥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언어폭력이 나오는 건 허용해줘라. 그런데 신체폭력이 나오는 것, 물건을 때려 부순다, 또 사람을 때린다, 이거는 112에 신고해라. 그래,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112에 신고하고, 단지 112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도가 좀 심하다,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 할때 무조건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몇 차례를 반복하게 되면은 더 이상 폭력은 나오지 않게 된다. 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계 설정을 하라. 가족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 당사자와 가족 간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주는 것, 절절매는 것,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이다. 가족은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당사자의 병이 낫게 하도록 하겠다. 당사자에게 내가 헌신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자기를 정말로 함부로 대하는 거를, 그거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는 선이 있고 안 되는 선이 있다.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은,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선을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선을 정해서 내가 강력히 고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3번째, 전인적 관점을 채택하라. 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 그래서 제가 밑에 보면 이제 요것도 자주 제가 이제 보여주는 PPT죠. 전인적 치료의 중요성에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무용에서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 자,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이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무용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한다. 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정신과 의사가 이 모든 차원을 다 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 정신과 의사는 생물학적 차원의 전문가이다.
심리적 차원에는 누가 전문가냐? 심리학자가 전문가죠. 사회적 차원은 사회학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죠. 영적 차원은 이거는 우리가 영성 전문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문가이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다. 각각의 영역에는 그 영역의 전문가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개인의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을 다 꿰뚫어서 한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는 누구냐?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상으로 자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사람 이상으로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예요. 아무리 조현병 환자지만 내 앞에 와 있는 조현병 환자를 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는 없다. 지보다 지를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하는 심리학자는 없다 하는 게 지보다 지를 더 잘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지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하는 존재냐? 지 자신이 제일 잘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 문제니까 지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가 몸이 어디 아프다면 어떻게 아프냐라고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의사한테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괴롭다. 어떻게 괴로우냐고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럴까 저럴까 싶다. 어떤 게 좋을지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항상 지한테 지를 붙들고 늘어져라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에 대해서는 지가 제일 잘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라. 그러니까 지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주고, 그래서 지 의사가 확고하면 그 의사를 따라줘라. 그 이야기예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전인적 관점을 채택하라. 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라.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각각의 차원에서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약물이, 심리적 차원에서는 이해, 공감, 수용, 자존감 존중,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의 경감과 취업 기회 제공, 대인관계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영성적 차원에서는 훌륭한 영성 지도자와 바람직한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 14번째,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 공부하라. 특히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라. 라고 해서, 제가요, 최근에 이제 정리한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해서 최근에 줌 수업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제목을 잠깐 읽어보자면,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증상과 진단.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 미해결과제. 세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유의점.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발병 원인.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 무엇이 문제인가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당사자의 변화 과정. 여섯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료의 목표. 일곱 번째,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치료의 방법. 그래서 이제 일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한다면 2부는 그래서 어떻게 낫는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낫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3부가 이제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덟 번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소주제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 망상 환청 대처법, 와해 증상, 음성 증상 대처법, 그리고 조울증 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증상 대처 방법,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3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아홉 번째,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열 번째,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수용과 지원의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 이게 이제 4부이죠. 그 다음에 5부는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인데, 11번,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개혁의 방향, 그리고
12번,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번, 12번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에서 넣어뒀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한 바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항상 1번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9번, 10번, 당사자가 수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가서 이제 딱 멈추었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편으로는 제 강의의 가장 초점이 그거거든요.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거,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는 게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강의하면서 10번에 와서 멈추고 10번에 와서 멈추고 해서 저도 11번, 12번에 대해서는 강의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고 저 자신도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외부 활동, 그러니까 밖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법과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옛날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제가 바삭하게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 있고 해서 이 강의는 사실은 제가 하기 어려운 강의예요. 근데 다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겠다 해서 놓은 게 아니라 이 강의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안에 11번째, 12번째로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 또 가족분들, 또 당사자분들이 이걸 개발해서 이 강의 주제로 강의를 이후에 누군가는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11번째가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 개혁의 방향, 이야기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라고 합니다. 누군가, 제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 누군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지금 던져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 공부하라. 특히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라. 그게 진짜 공부다. 촛불 배정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를 공부하라. 병 자체에 대한 공부보다 병 치료와 삶을 잘 병행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인터넷과 유튜브 그리고 책으로 공부하라. 현장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장 교육에 참여하라. 국내 자료만이 아니라 외국 자료를 검색하라. 국내 자료를 검색할 때는 마인드 포스트, 외국 자료를 검색할 때는 미국 정부 기관인 샘사, 그 다음에 NIMH, 그리고 미국 정신질환 동맹 나미를 1차적으로 검색하라. 누누이 이야기하면 샘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내에 이 정신건강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보건부 안에 샘사라고 하는 게 이게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이거든요. 번역하자면 Substance Abuse, 약물 남용 및 Mental Health Service, 정신건강 서비스 Administration이 옛날에 국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청이에요. 그러니까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청. 예, 우리나라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처럼 청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제일 수장이 차관급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국이라고 하면 국장은 2급 공무원이 국장을 맡아요. 그 다음에 차관급이 맡는 게 청이거든요. 여기에 수장이 차관급이 여기에 샘사의 수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NIMH는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미국 국립연구소죠. 그러니까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예요.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금 저기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제 설치가, 그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NIMH예요. 이 홈페이지들에 보면은 읽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신질환동맹 남이, 우리나라로 하자면 이제 가족협회에 해당되는데,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해서, 그러니까 미국 정신질환동맹인데, 소비자단체예요. 여기도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때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강의 자료나 자료가 우리나라 인터넷 한글판으로 된 데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외국 자료들을 좀 적극 좀 찾아서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라. 라고 해서 제가 요 그림에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에서 그려놨죠. 크게 보자면 병과 관련된 과업이 있고, 삶과 관련된 과업이 있다. 병과 관련해서는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삶과 관련해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당사자가 자기 과업을 자기가 스스로 잘 해나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지켜만 봐주면 되죠. 그런데 흔히 왕왕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될걸 못하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복용, 자기가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잘안 챙겨 먹으니까 가족들이 계속 옆에서 약을 챙겨 줘야지 되고 약을 안 먹겠다고 하니 약 먹으라고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할 줄 알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못하니까 가족이 계속 신경 쓰고서 지켜봐야 되고 계속 이 문제가 생기면 개입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삶에서도 스스로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잘 갖추어서 해나가면 되는데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안 갖추어지니 처음에는 가족들이 산책 같이 하는 것부터 지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지를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고 지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해서 해나가는데 나중에 되면 결국 지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 생활 습관도 그렇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춘 것도 지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 탐색이 잘 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삶의 방향을 못 잡아서 아무 목표 의식이 없기도 하고 또는 엉뚱한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엉뚱한 데에다 노력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당사자가 자신의 네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할 때까지 가족이 뒷받침을 결국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가족들이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지 되나 하고 가족들도 중간에 지쳐서 그러시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조급증이 나서 조급해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져서 더 잘하는데 당사자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가족의 기대가 더 빨라요.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있던 당사자가 이제 밖에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어이구 저래 이제 다니는데 저게 좀 취직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오지 알바라도 좀 하지 왜 그건 안 할까 이렇게 가족들은 자꾸 욕심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대 욕심이 자꾸 앞서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자꾸 잡으셔야 돼요. 그래요.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줘라. 겉으로 자꾸 번듯하게 세우려 하지 말고, 겉모습 자꾸 제대로 남한테 포장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속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가족이 당사자를 잘 수용해주는 법을 배워라. 가족이 당사자를 잘 지원해주는 방법을 배워라. 당사자가 해야 할 일과 가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라. 당사자를 도와주되 당사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당사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6번째입니다. 함께 하라. 가족 모임에 참여하라. 혼자서 가기보다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게 수월하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제시했는 것은 필수 치료여서 12가지의 제공해서 이걸 제시해 놨어요. 뭐냐면, 약물 치료. 지금 우리는 약물 치료하고 입원 치료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사실은 약물 치료는 필수지만 입원 치료는 필수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물 치료, 입원 치료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말고 다른 치료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린 제공을 안 해주고 있다. 다른 치료 요소가 뭐냐? 하나가 가족 지원. 당사자를 잘 지원해 줄수 있게 가족을 준비시켜 줘야 된다. 또 하나가 정보 제공, 또 심리 상담,
재활훈련, 사례관리, 동료지원, 기회의 제공, 소속 집단, 요런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는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 희망의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 이런 치료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치료 요소들이 다 제공이 되어줘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제공이 안 되어주고 있다. 이 치료 요소들 중에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이 지나도 이 치료 요소들이 도입이 될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불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현병 조울증 문제는 정부로부터 거의 외면받고 있는 분야예요. 사회적으로도 거의 외면받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기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걸 어떻게 국가가 해결해 주느냐, 사회가 해결해 주느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사회적 편견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부모가 잘못 키워서 애 저런 거, 부모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부모가 낫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사회적 편견이죠. 그런 편견이 있어서 한 가정의 문제로 자꾸 치부한단 말이에요. 자꾸 부모의 책임으로 덮어 씌우거든요. 부모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덮어 씌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인식 구조가 바뀔 때에 추가적인 서비스, 이 시스템이 바뀌고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시작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고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협회나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득이 있죠. 하나는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정서적 지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모임의 단체의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등등 이런 것이 이제 갖는 단체로서의 이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하라. 가족 모임에 참여하라. 혼자서 가기보다는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게 수월하다. 회복 중인 당사자와 앞서간 가족들의 경험담을 경청하라. 그들의 회복 수기를 읽어보라. 심지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또는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에 가입하라. 가족협회 행사에 참여하라. 단톡방에 참여하고 줌 모임에 참여하라. 마음에 맞는 가족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만들라. 당사자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필수 치료 요소들이 있다. 그 치료 요소들이 당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라. 힘을 합하여 함께 주장하고 함께 쟁취해 가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총 16가지 주제로 제가 이제 가족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잘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요거는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치료란 무엇인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 어떻게 도와야 하나.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을 좀안 했었던 것 같다 싶어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하나는 김시우 부원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이 치료란 무엇인가, 또 당사자의 현 상태에 대한 가정, 치료 목표, 상담 전략을 김시우 부원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대조해서 좀 표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저의 상담 철학에서 이전부터도 설명하던 요 PPT 한 장을 띄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던 것 중에 이렇게 가져와서 강조하고 싶은 저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봤고, 그리고 상담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게 봤고, 심리 상담의 효과가 뭐냐는 것도 정리해 봤고. 근데
요거는 하여튼 다음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오늘 강의의 핵심 단어가 뭐냐? 오늘 제가 쭉 했던 이야기에서 제 관점에서 가족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지 되느냐? 잘해준다는 게 뭐냐? 그래서 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해예요. 이해. 이런 저의 이야기의 출발점은 로저스예요. 로저스가 이야기한 세 가지 태도,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중에서 그 공감적 이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해다. 그게 우리 가족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건 술술 풀려간다. 그게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해라. 진짜로 이해하도록 해라. 환자를 엉터리로 이해하지 말고 헛짚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헛바퀴가 도는 게 내가 엉터리로 이해했는 이 내가 엉터리로 알고 있구나. 내가 지를 이해를 못하고 내 식으로 내 멋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내가 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로 돌아서면 되는데 엉터리로 이해한 이거를 내가 계속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보고 네가 제발 내말좀 들어라. 내가 볼때 이건 이런 거니까 네가 제발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해 지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나는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네가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발 바뀌어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옳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당사자는 자기가 직접 지금 자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닥끼면서 자기가 낯선 경험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힘든 걸 겪어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내가 당사자가 어떤 낯선 경험을 하는지 어떤 힘든 걸 겪고 있는지 내가 지가 지금 느끼는 것만큼 못 느끼고 있다. 지가 지금 그걸 아는 것만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가 아는 것만큼 지의 낯선 경험을 알아야지 되고 내가 지가 어떤 고통에 직면해 있는지 지 입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알아야 된다. 지가 지 입장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진짜로 알면 되는데 진짜로 알지 못하고 가짜로 알고 있다. 어설프게 알고 있다. 내 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고 관계 형성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로 알려는 노력을 해라. 진짜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해예요. 그래서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 관계 개선의 핵심, 좋은 관계의 핵심, 이해다.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풀려간다. 이 진짜로 안다는 거에 다른 말이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로는 부족하다. 그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다. 그거는 어설프게 알면서 안다라고 전문가가 착각하고 가족이 착각하는 게 그게 진단적 이해고 치료적 이해다. 진짜 이해는 공감적 이해만이 진짜 이해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당사자의 증상과 경험을 가족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족이 당사자를 더잘 이해할수록 당사자를 더잘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요래 마치고 다음번 시간에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내일 1시 반에서 3시 반, 그리고 7시에서 9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